이게 줄인가 보다. 여기 줄 있어. 가우디. 거기는 진웅이 형. 진짜 멋있다. 와, 웅장함이 느껴진다. 우와. 와, 여전히. 진짜 멋있다. 이게 어떻게 한눈으로 다 담기가 좀 그렇네, 그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여기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동쪽과 서쪽이 뭔가 다르게 나뉘어 있을 거예요. 저런 이승들. 야, 진짜 웅장하지 않아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형, 저기 서주세요. 서주세요, 형. 원영아, 여기인가? 여기인가? 어, 유리야, 일로 와. 같이 한번 찍자.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오. 자. 아, 저 보시죠. 이렇게 보는 거야? 저런 데 한번 앉아볼까? 앉아도 되죠. 여기 자리 있다. 이야, 진짜 멋지다. 다르다. 그지? 다르다. 아, 좋다. 아, 정말. 성당을 가서 우리가 그 깊은 얘기를 못했대. 보면 나는 조진웅이랑 결혼해. 정말 연기도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하지만 정말 미천한 배우가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많은 영역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알므로써 연기가 채워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왜 배우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에 대한 나도 그런 어떤 열설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 누가 아까 성당 갔을 때 막 미술과 얘기하고 모르는 분야니까. 그 성당은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아, 정말. 느끼지가 않네. 우와. 네, 미술 전공학원에서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시각적으로. 우리 친구들 남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야 빨리빨리 가자 그냥 가자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네. 게 많이 있잖아요. 전 되게 세세히 보는 거 좋아. 지하? 우와. 실제 미사 보고 하는 그런 건가? 어마어마하다. 토굴 지하실은 바실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가우디는 1926년 작별 인사 후에 묻혔습니다. 이 가우디가 묻힌 곳인가 봐. 오 마이 갓. 이게 토굴이구나. 토굴. 크립타가 토굴이란 뜻이네. 토굴. 가장 오래된 부분이래. 이 지하실이 바실리카. 재밌다. 이건 뭐지?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이거 뭐 고해성사. 아, 이거 고해성사실이네. 고해성사 하는 거네. 옛날. 너무. 저 안에 신부님이 들어가 있고. 그치. 여기서. 그치. 하는 건가 보다. 이거 되게, 이런 거 약간 가슴 울컥거린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라 이거지. 그러면 영혼이 강해진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강화합니다. 고백 한번 해야겠다. 아내한테. 고해성사? 뭔가 한두 가지라도 확실히 알았다는 게 되게 기분 좋다. 그거 어떻게 지었을까? 건축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게 1시라서 울리는 종소리인 것 같은데요. 시간별로. 야, 날씨 진짜 이렇게 너무 쾌적하고. 아, 이 정도 날씨면 되면 진짜 이따가 텐트 내가 다 신다. 그래? 진짜로. 오케이. 호진 불과야 지금. 내가 남쪽 가면 형님, 제가 텐트 다 칩니다. 진짜로. 오, 좋아. 남부쪽 가면 유리가 텐트 다 친대. 어? 이 정도 날씨면 자기가 텐트 다 친대. 브라보. 아니, 날씨가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날씨가 좋으면 찾아갈게요. 우와, 여기 찍어야 돼. 그러니까 찍어야 돼.
기름을 한번 넣을까? 지금 갈 수 있는 게 184km거든. 319km야. 아, 우리가 가면 돼. 무조건 주소해야겠다. 여기서 넣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시 20분이거든. 와, 5시 20분 도착이네. 거기 뭐 부산 가는 거구나. 서울에서. 조금 덜 가는 거지. 근데 가다가 봐야 될 게 형님 두 가지. 큰 마트가 있으면 쓴다. 그다음에 주유소가 있으면 쓴다. 두 개 외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우리가 일찍 가서 해지기 전에 텐트 친다고 막 그래서 그 일찍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일찍 가자, 일찍. 여기 뭐 뷰가 없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아우, 밤이라서 안 보여. 아우, 달아. 하나 줘봐. 자, 하나 줘봐. 아. 잠깐만. B24로 가는 거지. B24로 가는 게 맞지. B23이 어디야? 그럼 일로 나가. 일로 가야 돼. 23이 어디야? 여기서? 어? 계속 우회전인데? 우측, 우측인데? 일로 갔어야 돼. 일로. 아니다. 어? 우리 잘못 왔다. 어? 우리 잘못 왔다. 제가 연기보다 잘하는 게 운전이에요.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해.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해. 시간이 늘었어. 근데 가다 만날 것 같은데? 어? 네가 보면 했네.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보면서 얘기해야겠어. 1.4km 앞에서 우측으로 갈 거예요. 슬슬 바꾸세요. 자, 일단 깜빡이를 켜고 뒷차를 상그렇게 만든 다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천천히 우측으로 진입해서. 좋죠. 우측 진입을 우측 확보한다. 네. 분기점에서 우측이야? 우측. 자, 분기점에서 우측. 우측 출구로 진출하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맞았어. 이거잖아. 하고 좌측. 여기지. 여기인가? 여기지. 여기지. 여기서 좌측이지. 여기. 자, 여기 맞지? 맞아, 맞아. 맞았어. 그래, 30km일 거야, 그지? 자,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협심이란 말이야. 주유소가 여기 있어. 자, 주유소로 들려. 주유소가 여기 있어. 들어가. 지금 주유소 가려고 왔다고. 지금 다 되고 있어. 기름 넣는 건 알아? 자, 여기서 건율 투입. 시동 일단 끄시고. 지금 뭐 정신 없습니다. 가득이요? 이게 기본이면 이걸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디젤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솔린 중에 싼 걸로 넣는 게 나아요. 이게 디젤 정확히 맞지 차량? 그러면 뭐 확인하는 거. 그 주유구에 혹시? 써 있지 않아? 그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아니, 써 있다. 씨. 디젤인지 그런 게 없다. E5. E5. 여기 써있지. 그거. 그치. 고급 중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하고. 그렇지. 자, 들어갑니다. 한 번. 이제. 자, 들어갑니다. 내가 넣고 있어. 내가 넣고 있어. 들어가요? 넣고 있네. 눌러야지. 눌러야 들어가지. 기름도 안 넘었구나.
뭘 눌렀어? 손잡이. 아니 아. 돈을 안 넣었는데 왜 들어가냐? 돈을 안 넣는데? 돈을 안 넣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넣지 않아? 결제를? 됐다. 다는 걸 까두는 거지. 이게 다 찼나 봐. 빼? 그러니까 이거 계산은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넣는 게 어디 카드 같은 게 넣는 게 있나? 여기 있는데. 카드가 있고. 이럴 필요 없이. 없는데? 잠시만요. 뺀다. 일단 뺀다. 일단 뭐라고? 이제 계산하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유라. 네. 저기다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고 돈 내고 여기 넣는 거 아니야? 아. 아. 10번 맞네. 10번을 어. 기억하면 되고. 사진을 찍어가서 펌에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진을 찍으면서 보여줘. 그럼 거기서 리시프하고 줄 거야. 자 지금 이걸 모르고 이렇게 넣었어.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럼. 그치? Yeah, hola. Hola. I'm number 10. Yes. Yeah, and 16 liter and 27 euros. Yeah. Okay. Yes. Yeah. Mucho gracias. Gracias. 이 시스템 되게 신기한데? 신기하다. 후불제잖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근데 여기 어? 여기 마트? 잠깐만 우리 여기를 마트로 사용할까? 식용유. 식용유. 두세미. 지금 사야 될 게 세제. 세제. 휴지. 식용유 하나 살까? 이거 식용유 아니야? 해바라기 씨? 그치? 근데 거의 여기서는 식용유 대신 올리브오일을 쓴다고는 그치. 하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이 여기가 유명하잖아. 그치, 그치. 그럼 올리브오일 하자. 그럴래? 어. Thank you. Bye bye. Gracias. 와,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다. 기름 넣는 시스템이 이런다는 건 좀 깜짝 놀랐어. Go? Go. Okay. 일단은 형 계속 직진입니다.